어쨌든 저희가 후반부에 좀 드릴 질문에 좀 앞당겨서 최진모 교수님께 방금 나경원 의원 얘기하셨으니까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원희룡 전 의원도 그렇고요. 나경원 의원까지 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난 만찬 이후에 잠깐 그때는 잠깐 스친 거고 대화를 전화라도 한번 해봤을까? 점점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동훈 대표도 보면 자존심이나 자기 생각이 강한 분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상처가 깊어요. 나경원 의원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청탁한 걸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거 얘기한 건, 이건 정말 본인한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제 것만 네, 뭐, 얘기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도, 원희룡 후보에서는 감정이 더안 좋을 거예요. 문자 공개한, 물론 원희룡 후보가 한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측이 되잖아요. 원희룡 후보 측에서 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마음속에 깊이 그게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당장, 물론 보여주기식으로 전화하고 만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진정으로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할수 있려면,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상처가 아물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겨서, 이게 뭐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개인 간의 관계에서 문제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이게 치유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한 대표 쪽에서 유화 제스처 내고 있습니다. 나 의원을 향한 것만 아니겠지만요. 그 패스트트랙 공소추여 사건과 관련해서 당에서 좀 재판을 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TF도 발족을 했습니다. 뭐 그전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당에서 어떤 법률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왔었거든요. 아마 나경원 의원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저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이는 게요. 나경원 의원이 어떤 재판을 할줄 몰라서 그 재판을 담당할 줄 몰라서 본인도 판사 출신인데 그걸 몰라서 한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어떤 기소가 정치적으로 부당하다는 부분을 한동훈 장관에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것은 패스트트랙인데 이거는 잘못됐다. 왜 패스트트랙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 우리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달라고 한 청탁이 아니라 거겠고. 부당함을 얘기한 그렇죠. 거다. 부당함을 얘기한 거죠. 근데 저는 뭐 한동훈 입장에서 볼 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법무장관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선을 긋는 건 맞다고 봐요. 그렇게 저는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만나서 그것을 부당한 걸 얘기한 부분도 맞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그 부분을 거절한 것도 맞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오픈한 거거든요. 까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마치 개인적으로 어떤 청탁을 한 것처럼 비춰진 게 저는 나경원에게 굉장히 충격을 받다고 보고요. 지금 뭐 법률지원단이 구성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지금 한 3, 4년이 흘른 사안이거든요. 현재까지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재판이 좀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서 나름대로 뭐 TF팀이나 이렇게 할수 있는 역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결국 당내 인사들 품어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법의 문제는 좀 남아 있겠습니다. 자, 김채란 경희대 특임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